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저기 그 이 폰으로 미국 시장 점검하면서 어저께 그대로 있는 줄 알았어요. 전화를 하시지. 그 새벽에? 뭐 제 언제 뭐 새벽 3시에 출근하는 사람. 우리가 뭐 사랑하는 사이도 아니고. 네. 자 이렇게 그 이 흔들리는 것은 역시 이 그 코로나19의 어떤 저기 그 경제적 파급 효과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일단 좀 보겠습니다. 그것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일단 상승 출발합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가 S&P500으로 볼게요. 상승 출발을 하죠. 상승 출발을 했는데 일단은 코로나 이슈가 계속적으로 유럽 쪽에서 확산이 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우리나라는 일단 어제만 보면 그 전날 200명 정도 증가를 하다가 60명 증가로 크게 감소했잖아요. 그러면서 어제 상당히 좀 강세를 좀 보였는데 유럽 쪽에 또 움직이면서 매물을 치료됐습니다. 그러다가 재차 반등을 주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좀 보였었는데 갑자기 빠지죠. 이 빠졌던 요인은 뭐였냐면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그러니까 CDC가 거기에서 이제 세계적인 대유행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된다. 뭐 이걸로 인해서 삶의 혼란이 빠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겁을 줍니다. 오지랖을 떨었군요. 그러면서 이제 쫙 밀리죠. 밀렸고 반동 주는데 다시 밀립니다. 이 다시 밀린 요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그 일단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경신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이거 경기도 나온 이슈로 확산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매물이 출혈되고 있는데 레리 커들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갑자기 아 이거 연준이 뭐 시장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지는 않을 거야 뭐 이러면서 금리 동결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더 빠지죠 실망력으로. 근데 그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나타나가지고 이 코로나 이슈가 상당히 부정적인데 상당히 심각하다. 그런데 아직까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수치화되지는 않았다. 심각하긴 한데 구체적으로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죠. 그러면서 그 말은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좀 다시 재부각시킨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낙폭을 좀 축소하고 있다가 독일 쪽에서 갑자기 또 그 한 명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독일에서 한 명이 발생을 했다고 해서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이탈리아 쪽에서 이제 되면서 이탈리아 유럽은 하나의 유로존이잖아요. 그러면서 네. 서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가 자유로운데 이러다 보니까 이탈리아를 방문하고 들어왔던 독일 청년이 양성 반응을 딱 결정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게 유럽 전체로 파급되는 거 아니냐 이게 그쪽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다시 더 밀리는 거죠. 자 그러면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 하락 그 다음에 오늘 또 하락 이틀 연속으로 뭐 큰 폭에 좀 하락을 했는데 그러면 코로나 이슈 하나 가지고 이렇게 빠질까라고 봤을 때는 그건 아니고요. 그 전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부터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대형 기술주나 반도체 업종들이 하루하루 위아래로 급등락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게 영향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코로나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그다음에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 마이크론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합니다. 하향 조정한 요인은 중국 쪽에서의 수요가 급감을 할 수가 있으니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죠.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한 그 수요는 안 줄어들 것 같은데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현재 완전히 그 중국 그러니까 그걸 살려도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아. 뭐 전반적으로 한 30% 어제 발표된 것들 보니까 중국 쪽에서 스마트폰 판매량이 30-40%씩 급감을 했거든요. 네, 그런 것들 감안해보면 시장에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던 5G폰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약화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합니다. 그럼 결국 이건 뭐냐면 기업이익이 작년에 기업이익이 YY로 0.6% 정도 증가에 그쳤었는데 뭐 주가 지수는 미국 증시가 한 30% 뛰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 그런데 이제 이번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그 지금 현재 한 400개 정도 기업들이 S&P 500 중에
400개 정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140개 정도가 코로나 이슈를 언급을 하면서 좀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죠. 이게 실적에 좀 부정적으로 나왔고 또 하나가 이날 또 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쪽에서 그 일단은 지난달에 실적 연간 전망을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 질병으로 인한 질병 이슈가 이제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그 연간 전망과 취소 폐지해 버립니다. 그다음에 그 올버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신발 제조업체 예, 그쪽 같은 경우도 코로나로 인해서 뭐 전반적으로 실적이 크게 하향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는 등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이슈가 기업들에서 본격적으로 실적들을 나쁘게 만드네.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펀더멘탈의 정당화가 될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는 점 때문에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글로벌 전체를 각국을 보면 미국이 가장 고평가돼 있고요. 그러니까 5년 평균, 그러니까 뭐 원래 고평가돼 있기 때문에 뭐 그건 의미가 없고 5년 평균 대비해서 지금 현재 수준을 보면 미국이 가장 고평가돼 있고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별로 그렇게.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게 뭐 5년 평균 대비하면 좀 높긴 하지만 여전히 뭐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높진 않죠. 자, 결국 이건 뭔 얘기를 하냐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 또 하나가 있었죠. 버니 샌더스. 버니 샌더스의 약진이 이어지면서 그 기술주에 대한 규제 강화, 그 다음에 헬스케어 업종들의 부진, 이런 것들을 촉발시켰고요. 그 다음에 그 지난주 주말에 미 그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담에서 디지털세 부과. 네. 이거는 이제 규제 산업으로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 거기다가 또 이제 이걸로 인해서 소비도나 뭐 그다음에 제조업 생산 부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경기 부진 이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이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시장 참여자분들이야 뭐 그 시청자분들은 지금 현재 아 그건 이제 그렇다 치고 그럼 향후에 어떻게 될 거냐 이거에 상당히 궁금해하시잖아요. 그럼 이 하락 요인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네 가지 요인들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완화되는지가 좀 봐야 되죠.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이야 주가가 빠지거나 기업이익이 크게 개선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기업이익 개선 가능성은 높지는 않고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는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버니 샌더스 이슈는 이번 주 주말에 이제 사우스 캐롤라이나 쪽에서 그 경선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지금 현재 조 바이든 쪽이 좀 앞서고 있거든요. 그렇게 나와버리면 조 바이든이 다시 한번 튀어 올라오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약화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경기 둔화 이슈야 워낙에 이제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경기 부양 정책이 얼마만큼 빨리 대규모로 나오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높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그 우리나라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을 쓰겠다 좀 획기적으로 쓰겠다라고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정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오늘 내일 정도로 전제 조건이 있죠.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만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뭐 어떻게 애견할 수가 없으니까 급증만 하지 않는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하락 요인들 중에 일부가 완화되는 시기가 이제 점차 도래하기 시작한다. 주후반에. 그러면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밸류가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로 변동성은 좀 확대될 수가 있다.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하락 폭에 비해서는 좀 낙폭은 좀 제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질본에서 나온 그 통계를 보니까 아, 이 그 한 명이 2.1명을 이렇게 전염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배씩 늘어나는데 그게 좀 멈추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잡히는 게 아니죠. 과거에서도 이제 뭐 신종플루라든지 메르스나 이런 것들도 1.4배 뭐 1.5배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그런 수치가 계속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감염률이 상당히 높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2.1배니까? 네,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은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은 특정 지역 그다음에 특정 뭐 종교 단체의 움직임이었었는데 어제 또 이제 서울 쪽에 대규모 교회에서 또 문제가 좀 생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거죠. 거기도 청도 갔다 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그런 이슈만 이제 확산만 안 된다라면 대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이번 주가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할 것 같고, 만약에 최악의 경우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평균 그 12개월 포워드 PER 5년 평균이 9.9배인데 이게 이 수준이 1960포인트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이익이 조금은 개선되고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그 바닥을 확인할 때 또 PBR로 따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금융위기 당시의 수치를 계산해보면 2050포인트. 그러니까 2050에서 1950포인트 사이 좀 크죠. 이제 그 정도 선에서 이제 바닥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뭐 그 전에 여러 가지 경기 부양 정책, 특히나 강력한 부양 정책이 나온다라면 그 시점이 어느 정도 뭐 바닥을 확인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락 요인들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여기서 큰 폭의 상승을 뭐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